아니 이거 뭐야? 저게 보충일이 아니구나. 있다. 있어? 아, 바로 앞에 있어. 와, 8인치가 넘습니다, 여러분. 엄청 크죠? 이거 뭐 얼굴 저보다 크죠? 작아? 배우면 더 큰가? 한 마리 왕건이 하나 잡았습니다. 네, 여러분. 오늘 던지니스 개가 타코마 쪽에서 처음 열리는 날이라 오늘 엄청 많은 배들이 바닷가에 모여서 지금 던지니스 개를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망을 던져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한 수백 개는 돼 보입니다. 수백 개. 저희도 지금 여기서 지금 개망을 준비를 해서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가져온 개망은 총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던지니스 개를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시즌 첫날이니까 오늘 그래도 개가 좀 잡히긴 할 것 같은데. 자, 갑니다. 잠깐만요, 걸렸어요. 어? 짧은 거 아니야 이거? 대박! 형 여기 103. 오, 예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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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깐만, 잠깐만, 아니야, 잠깐만. 야, 이게 100피트 올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. 이게 거의 뭐 가자미 있고, 가자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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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미. 왜 이런 게 왜 이렇게 크지? 아니 이거 여자인데? 아니 남자야? 왜 이렇게 크지? 남자 이렇게 생긴 거야? 오늘 던지 스크랩 시즌 첫날인데 레드크랩 하나 잡았습니다. 이건 뭐 어쨌든 근데 제 팟은 아니에요. 이거는 민수 씨 거. 손들어. 예. 아, 민수 씨 거 가방. 가방? 희한하게 가자미까지 잡혔어요. 가자미. 가자미까지. 예. 가자미.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렇게 뾰족한 게 남자 수컷이에요. 수컷. 알아요. 그래갖고 이 뾰족한 거 말고 요 동그란 암컷은 잡아도 무조건 놔주셔야 됩니다. 뾰족한 이 순놈만 잡으셔야 돼요. 와, 8인치가 넘습니다 여러분. 엄청 크죠? 이거 뭐 얼굴 저보다 크죠? 작나? 누가 이겼는지 알려줄게. 하여튼 한 마리 왕건이 하나 잡았습니다. 너 차례. 여러분 제 거 두 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. 제 거에 과연 몇 마리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다시 알겠지? 있나? 아, 그럼 벗어. 없다! 여러분 제 겁니다 이거. 과연 몇 마리가 될지. 내가 생각 이것도 꽝 같아. 여기 없어. 여기 꽝이야, 여기. 꽝. 아, 꽝이네 꽝. 이거 꽝이야 여기. 한 마리도 없어. 꽝이야 꽝. 잠깐 더 올려. 네, 여러분 지금 던지니스 개를 잡다가 아이들이 할 게 없어갖고 어린이 낚시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. 지금 어린이들이 지금 총 4명이 있는데 아이고 민준이야 잡았고 조그만 거 지금 어린이들 낚시대회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할게요. 건우 네? 오늘 낚시대회 참가했네요? 네. 가자미 몇 마리 잡을 거예요? 4마리. 4마리? 4마리 한 마리 이미 되겠어? 잡았어요. 한 마리 이미 잡았어? 네. 3마리 더 잡아야 되네? 네. 자, 이쪽은 시온이 한번 잡게 해줘. 시온이랑 운윤의 운윤은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야? 일단 오늘 제일 큰 거 잡아갖고 현재까지는 1등 같아. 두 번이나 큰 거 잡았어요. 두 번이나 큰 거 잡았어? 네. 오케이, 역시 애들 중에서는 네가 낚시를 많이 해봐서 잘하네. 네.
많이 낚시 잡아요? 좋아해서 그래요. 낚시 좋아해서 그래? 네. 많이 잡아 오늘 알았지? 네. 걔는 너무 붙잡고 있었다. 야 상어 잡았다 민준이 상어. 우와 상어 잡고 상어. 오, 너 캐시다. 다시 캐시. 우와 캐시. 상어 잡았다. 얘들아 상어네 와서 구경해봐. 이거 바다에 살려줄 거야? 아이고 빨랐다. 올려. 팍. 계속. 이거 잡힌 거야? 잠깐만. 힘이 세졌네. 한마디 들어오네. 어, 두 마리. 1타 쌍피. 먼저 땡겨. 이거 흔들렸어. 어, 저게 큰 거 잡았다. 낚싯대 휘는 게 크다. 아니? 오. 이거 집에. 나도 잡았다. 야 금방 해줄게. 오냐 이거 지금 네가 올릴래? 오 이거 올린다. 엄청 크네. 이리 와봐. 올려. 올려.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어린이들 낚시 대회는 이제 끝났고요. 던지리스 이제 아까 그 망을 던져놨는데 그 팟을 이제 올려볼 겁니다. 저희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올릴 거고. 시간이 벌써 오늘 하루 종일 낚시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5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개낚시, 던지니스 낚시와 가자미 낚시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7개의 팟을 저희가 던졌는데 과연 몇 개의 또 개가 들어있을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던지니스 셋 팟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없나 보다. 반응이 없다. 레드 크랩 두 마리. 사이즈는 되겠는데 그래도? 작고요. 갈라. 아쉽게도 첫 번째 팟에서는 두 마리 다 탈락입니다. 사이즈가 안 돼요. 자, 두 번째 팟. 아, 됐을 수도 있겠다. 됐어요? 오! 여기 일단 던지스 두 마리. 하나는 메일이고. 하나는 피메일이라 놔줘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레드락 3마리가 잡혔는데 2마리는 사이즈가 안 될 것 같고 1마리는 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 킵하고 얘는 뭐 무조건 킵. 얘는 뭐 사이즈가 미달인데 얘는 탈락. 째로 아 네 번째 팟. 아니 아 뭔가요? 아 없네. 아 나빠. 사이즈가 미달이긴 하지. 나빠. 얘는 사이즈가 다 미달입니다. 이게 찔러버리지. 탈락. 아 똑같네. 형제네. 탈락. 탈락. 땡. 땡. 아 다섯 번째 팟에도 개는 있었지만 사이즈가 안 돼서 탈락이었습니다 여러분. 오 레드락. 오 크다. 레드락 사이즈 괜찮네. 오. 진짜 크다. 두 마리? 사이즈 오 괜찮아. 오 얘도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. 있어 큰 거 있어. 근데 행복하고 안 좋아. 안 좋아. 한 마리 큰 거 보여. 좋아하는 거? 아 피메일이네 여러분. 크기 괜찮은데. 니가 또 이겼다? 와 진짜 크다. 진짜 큰 게 나. 여러분 제 마지막 팟에서 두 마리 잡았는데 던지니스입니다.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조금 작아요. 그리고 남자인데 얘는 사이즈가 충분합니다. 이건 뭐 재볼 필요도 없어요. 아깝지만 오늘의 조과는 지금 던지니스 두 마리 레드락 크랩 한 다섯 마리 되나? 민준이 너가 이겼다. 왜냐면 이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. 얘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에 배를 끌고 이제 육지로 나가서 다시 이제 몇 마리 잡았는지 한번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
네, 여러분 오늘 잡은 던지니스 개 두 마리와 레드크랩 네 마리, 여덟 마리. 네, 그래서 총 열 마리를 잡았습니다. 뭐 오늘 첫날이라 사실 좀 많이 잡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외로 개체수가 별로 없었어요. 그리고 영상에서 잠깐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이 팟을 던져놓은 게 진짜 한 수백 개는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쟁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뭐 요 정도 잡아도 뭐 그래도 한 몇 시간 한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왕건이 던지 스크랩이 두 마리가 있어 갖고 이건 지금 거의 한 8인치 되거든요. 8인치. 얘도 한 8인치. 얘는 한 9인치 되겠다. 그 정도로 좀 큰 던지 스크랩을 잡아서 이거는 뭐 한 두 명이 드실 수도 있는 양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그래도 세 가족이 왔지만 저희가 이 개를 혹시나 많이 못 잡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자미도 좀 잡았습니다. 가자미도 좀 잡아서 오늘 저녁은 그래도 가자미와 이 던지니스 그리고 레드락크랩으로 저녁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풍성한 저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같이 해주신 민수 씨 감사드리고 오늘 어떠셨어요? 저는 오늘 외식해요. 아 외식해요? 네, 아 개 안 먹어요? 먹어요. 아 그래요? 아 그럼 우리가 가져가는 걸로. 네. 이병환님도 오늘 간만에 영상 촬영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?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. 아 훌륭했어요? 네. 아 오케이. 저희 이병환님은 또 저희랑 또 같이 버섯도 따러 많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끔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여쭈됐든 오늘 7월 11일 첫 던지니스 크랩 시즌을 이제 오픈한 날이었기 때문에 던지니스와 그리고 가자미까지 성공적으로 채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 근처에 사시는 많은 한인분들은 한번 시즌 끝날 때까지 맛있는 크랩을 이제 많이 잡아서 가족분들과 맛있는 식사 되시길 바라면서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